저는 블리처스는 블루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전 세계 많은 팬분들과 같이 연결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저는 저희 그룹은 팔색조 같은 그룹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 매력들과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팔색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블리처스는 부딪혔는 것 같습니다. 블리처스한테 부딪히면은 진짜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부딪히면 큰일 나요. 네, 저희 블리처스는 일할 때는 집중을 하고 놀 땐 노는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저희 모두 이제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자주 봐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노스페이스가님이라는 그 래퍼분 성대모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 깔아드릴까요? 네, 비트. 아, 방? 옥탑 방? 아, 오케이. Please say no space.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예, 예. 노스페이스가 매장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 요, 그래서 여기 서서 랩을 하나 방. 요, 블리처스 옥탑방에서 복덕방. 예, 다 같이 옥탑방에서 복덕방. 옥탑방에서 복덕방. 요. 제가 스폰지밥의 뚱이를 어떻게 하다가 형들한테 그냥 했는데 이게 똑같다 그래가지고 방금 차에서도 하고 왔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똑똑. 누구세요? 사랑해요! 수록곡인 노래 내적댄스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거기를 단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6, 7, 8 저희 블리처스만의 비결이 있다면 일단 저희가 연습생 기간이 다들 달라가지고 좀 짧은 시간 안에 다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다 같이 단체 연습도 많이 하고 숙소나 어디서든 다 같이 좀 많이 얘기도 하면서 그 팀워크와 약간 협동심을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컨셉은 이제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브리더게인과 이제 블리츠 내적 댄스 그리고 실수 좀 할게 케이팝 같은 이제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렸지만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못 보여드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두우면서도 몽환적인 곡을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섹시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섹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가 더 먹어야 되나 싶어서. 네. 얼굴이 섹시해요. 아 진짜요? 저희는 이제 곧 월드 클래스가 될 블리처스이기 때문에 둘 셋. 잠깐만. 자신감 갖고. 자신감입니다. 오케이 영어로 오케이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We'll do our best for next year and always we'll improve ourselves and we'll be the world domination blitzers. 앞으로 블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들 하나하나씩 쌓아갈 테니까 저희와 같이 즐겨주시면서 저희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일단 겉옷은 무조건 챙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약하면서 3집도 노래가 좋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블리셔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생일 축하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블리처스의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펜트에서 만나요.